의제 효과 한계인데 이거는요 아직까지 시험에 반영된 내용은 아니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객관식 지문으로 보면 됩니다. 의제의 의제는 인정하지 않는다.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으면 타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했는데 의제된 걸 전제로 해서 또 의제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왜냐면 이거는요 권한법정주의, 행정권한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없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. 의제되는 인허가 하자가 있는 경우 앞에서 했죠. 의제되는 대상 처분의 공시방법에 하자가 있었을 때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그것이 주된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. 이건 객관식 용의입니다.